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새로운 정당을 만들려고 할때꼭 알아야 되는 10개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정강정책을 만들거나 이념을 만들거나 할때 반드시 해야 되는, 반드시 기본 원칙으로 삼아야 되는 10가지입니다. 1. 정강정책을 만들 때에는 원칙으로부터 도출된 아니어야지 타협의 결과로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고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세개 정당이 있고 이준석 신당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네개 정당이 뭔가를 합의를 할 때는 원칙으로부터 합의를 해야지 적당히 타협을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적당히 타협을 보는 게 어제 이준석 대표가 그 공영방송의 몇 가지 원칙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거는 타협입니다. 제가 그딱 듣는 순간에 아, 저거는 그 방송에 한 5년 내지 10년 정도 되는 이런 표현이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제가 볼 때는 어린아이들이죠. 이제 예를 들어서 KBS PD가 되었다, KBS 기자가 되었다, KBS 기술직이 되었다 이런 이제 경력 한 5년에서 10년 정도 되는 친구들이 생각하는 거. 야, KBS 사장 정도 돼. 우리 절대로 낙하산은 안 돼. 낙하산은 KBS에 대해서 모르잖아. 아무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게. KBS에 대해서 다 압니다. 모른다고 그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이런 거는 모르죠. 방송이 자고로 어떻게 가야 된다는 거는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보다 훨씬 잘 알아요.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직원들은 자기들이 한뭐 10년 가까이 해보니까 이제는 KBS가 자기가 마음대로 개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KBS는 이렇게 가야 돼. 라고 한 시간도 떠들 수 있다고 본인들은 느끼는 겁니다. 모든 조직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년은 KBS에서 근무를 한 사람을 해야 돼. 그리고 노동자의 동의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그거는 고 직원들의 합의사항. 직원의 주장은 우리가 KBS 문제를 생각할 때 아주 작은 일부분입니다. 아주 작은 일부분. 그거는 참고가 되는 거지 결정권하고는 아무래도 차이가 나죠. 그래서 첫째, 원칙으로부터 추리된 결과여야 한다. 만일에 그렇지 않다면 그거는 포퓰리즘이 되죠. 세력들 간의 타협의 결과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때그 원칙으로부터 추리된 것. 두 번째, 장기적인 계획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표가 여기에 많다고 그 표를 의식한 정강정책이어서는 안 된다. 세 번째, 권리도 중요하지만 책임도 중요하다. 책임의 원칙. 이준석 대표 주변에 그 관계자가 있다면 하나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원칙으로부터 도출된 결과. 2. 장기적인 전망. 3. 책임 문제도 동시에. 4. 이겁니다. 아까 제가 KBS 경우를 얘기했습니다만은 지금의 우리뿐만 아니고 내일의 우리. 지금의 노동자뿐만 아니고 내일의 노동자. 지금의 예를 들어서 이 안에 있는 노동자뿐만 아니고 밖에 있는 실업자. 오늘의 납세자뿐만 아니고 내일의 납세자들의 입장도 감안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KBS 어제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그런 방안은 지금 KBS 안에 있는 노동자들의 생각이거든요. 터무니없죠. 공영방송의 공영이라고 하는 것은 시청자입니다. 제일 중요한 존재는. 그 안에 근무하는 노동자는 아주 작은 존재일 뿐이죠. 안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 지금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내일의 근로자, 내일의 노동자, 안에 있는 취업된 우리들뿐만 아니고 어쩌다가 취업된 문제가 요렇게 요렇게 좀 내게 유리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내가 정규직으로 당선됐다. 요즘 정규직 비정규직 싸우는 거 보면 그렇게 해서 당선된 거는 뭐 어마어마한 특권의 출발점인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제발 그러지 좀 마십시오. 밖에서 떨어진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나보다 훨씬 똑똑한 아이들이 오히려 정말 웃기는 문제 때문에 문제가 아주 극소한 부분만 체크하는 문제가 출제가 잘못되어서 문제가 너무 부분적이어서 오히려 나보다 훨씬 높은 실력을 갖고 있는데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그런 시험으로 내가 정규직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정규직이야, 너희들은 아니야, 내가 나의 특권이야. 이거 안 됩니다. 예. 그렇게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납세 문제도 오늘 세금을 내는 사람뿐만 아니고 내일 세금 문제를 뭘 내는 사람. 예를 들어서 이준석 대표가 얼마 전에 아주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국민연금은 적립식이라는 방식이거든요. 이건 설명하려면 좀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설명은 생략하고
이준석 대표의 생각으로는 이 적립식은 장기 지속 가능성이 없으므로 무조건 거출식. 지금 세금을 걷어가지고 소셜 시큐리티 텍스 또는 소셜 웰페어 텍스. 지금 세금을 걷어가지고 지금 고잉 아웃, 나가는 은퇴하는 사람에게 연금을 주는 거다. 이런 지금 바로 걷어서 지금 주는, 모아놨다가 먼 미래에 주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적립식이 아닌 거출식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이준석 대표는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는 방향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윤석열 정권은 그렇게 할 거냐? 절대로 그렇게 못하죠. 왜? 폭동나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거출식으로 바꾸자고 하면 거출식으로 계산을 지금 딱 해보면 2040년, 2050년, 지금의 20대, 30대가 나중에 60대, 70대가 되었을 때에 그때 젊은이들은 자기가 버는 소득의 근 절반을 떼가지고 노인들 연금을 줘야 되거든요. 세금 말고. 거기에다가 또 세금이 붙는 겁니다. 거출식으로 주면 약출식이죠. 비참합니다. 지금의 30, 20대, 30대는 가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쯤 되면 아니 지금의 20대, 30대가 나중에 50대가 되어가지고 그때 연금 받는 사람에게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국민연금을. 연금을 주려고 그러면 자기 소득의 거의 절반을 떼가지고 연금을 주고 기존에 지금 내는 세금은 또 세금대로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도대체 내 소득의 얼마를 국가에 뜯긴다는 말이냐. 나는 국가의 노예냐 하는 얘기가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금 제도를 가지고 왈와왈부하는 또 미루고 또 미루잖아요. 정말 기성세대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준석 신당이 아예 딱 걸고 나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바로 그 책임을 지어야 하는 젊은 세대다. 이렇게 합시다. 아마 충격받을 겁니다, 사회가. 그래서 지금의 우리 아닌 내일, 이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고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을 같이 감안하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노동법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만 보호하거든요. 울타리 밖에 있는 실업자 또 한번 쳐다봐라 이겁니다. 어따 대고 그런 실업자 앞에서 정규직들이 말하자면 말할 수 없는 특혜를 누리면서 또 특권을 요구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무슨 정규제처럼 자유주의 보수파들이 노동법을 유연하게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현재 노동자들을 무슨 뭐 차별, 천만의 말씀입니다. 바깥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실업자들하고 같이 봐라. 그럼 무슨 뭐가 맞겠느냐 이겁니다. 다섯 번째, 글로벌 스탠다드. 여섯 번째, 정당개혁, 법조개혁.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중요합니다. 국민을 서로 싸우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지금 예를 들어서 임대차 보호법을 문재인 정부 때 고쳤잖아요. 그거는 임차인과 임대인을 계속 싸우게 만드는 국민을 분열시키는 법입니다. 그래서 전부 법원으로 가죠. 소송 걸고 싸우고 법원에 막 송사는 미어 터지는 겁니다. 법관들은 죽는 거죠. 무슨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렇게 싸우냐 이거. 왜? 법이 싸우게 만드는 겁니다. 법이 싸우게 만드는. 국회에서 계속 그런 법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갑과 을이 싸우고 기업과 근로자들이 싸우고 임차인과 임대인들이 싸우고 계속 그런 계급투쟁을 만들어내고 있는 국민을 싸우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일곱 번째, 여덟 번째, 군입대 문제, 국민연금 문제 빨리 고쳐라. 아홉 번째, 8.7 체제를 해체하라. 이 문제는 조금 복잡하니까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8.7 체제는 안 된다. 새로운 사회의 기풍을 만들어내자. 가슴이 뜨거워야 됩니다. 그냥 기계적인 그런 거 안 됩니다. 가슴이 뜨거워야 됩니다. 이런 자신이 없으면 정치는 해서는 안 됩니다.